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을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고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것은 그들이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바울이 결국은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광장에 모였죠. 아피오 광장이라는 곳에 모였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무슨 일로 여기 왔는지 또 내가 어떤 일로 제목이 무엇인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17절에 보았듯이 유대 중 높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원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확률이 많고 또 바울이 갈릴리뿐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 길리기아 다수에 있는 사람들부터 유명해진 바울의 모습을 아마 알고 있는 사람들 확률이 많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고 또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입니다. 그게 23절부터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많이 왔습니다. 그 유대 중 높은 사람들이 많이 왔고 바울이라는 사람, 복음을 듣기로 한 사람, 그가 무슨 일로 접했는지 궁금했던 사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모였겠죠. 근데 본문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23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부터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죠.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호와 말씀을 강론할 때는 그들이 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그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찬양하는 자들의 어떤 그 모습 때문에 오늘날 그리고 노예 같은 경우에 찬양할 때는 다 일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드릴 때는 또 안고 그래서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사실 그런데 그 강론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본문의 말씀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선지자의 선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제가 누차 얘기드리지만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율법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복음을 찾아가는 거죠. 구약에 무슨 말씀, 율법이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증거하고 있는지, 선자들 그렇게 많은 일을 선포하고 많은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누구에 관한 말씀인지 바울이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강의한 겁니다, 강의. 근데 그 율법이, 그 선자의 글이 예수를 향해서 말한 거다. 아멘.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아멘. 이런 게 얼마나 그 당시로는 기절 초풍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예수를 향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몰랐었겠죠.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모세 율법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 선자들이 그를 배반하고, 전통을 배반하는 신성모독하는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이하 사두개인들이 그냥 방귀를 들어서 모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다. 강론했어요. 그리고는 율법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래서 그 사실에 관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모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선자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 또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강론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을, 죽음에서 살아난 주 부활을 강론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 구원자라는 것을 위해서 바울이 하루 종일 강론하는, 이제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있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는 그것을, 아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아 이게 생명이구나 라고 그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있는 반면은, 저 사람 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우리 아그리파 왕처럼, 저 사람이 바울아 네가 한두 마디를 전하고 나서 나를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처럼, 첫째 저 사람이 내 생활을 바꾸려고 하는구나, 내 삶을 깨트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죠.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서로 맞잖아요. 어떤 이는 이렇게, 어떤 이는 저렇게, 우리도 똑같죠. 저도 말씀을 전하고 나면 어떤 얘기는 감동으로, 어떤 얘기는 그냥 그냥 그런 말씀으로, 어떤 얘기는 에이 뭐야 하는 말씀으로, 그죠? 다 그렇게 다른, 서로가 달라요.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인하여 성령이 선자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처럼, 그러니까 흩어질 때에 결국 그들은 의견 충돌이 있겠죠.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리고 에이 저 아무것도 아니야, 아 정말 저 사람이 우리 전통을 무시하고 신성모독하네, 뭐 등등등 하지 마. 그러니까 결국 이 뒷말이 뭐예요? 선제 성령이 선제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하는 말을 할 때에 아마도 듣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맞지 않아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손자의 글이 등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율법과 선자의 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결국 그들은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 결국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그들이 뭘 받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감동기에 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이들만 이랬을까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어느 정도는 예스, 그 다음에는 노.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리고 26절에 17절에 나온 이사야의 글이, 여러분 이 말씀도 오늘도 우리도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다. 뭘 들었는지 언더스탠드. 보아도 그냥 그것은 현상학적으로 끝내고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됐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아니라. 그래서 우는 거죠.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베드로가 여러분 광장에서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 앞에서 사람들만을 듣는 게 좋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좀 마음을 좀 넓게 받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나눠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 좁기 크지 없습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가?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이런 마음 하나조차도 우리가 인생의 삶에 벌어져 있는 것들을 결정하는데 큰 힘을 그리고 엄청난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죠. 정말. 어떤 이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어떤 이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이런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이 하나님이라서 내가 믿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할 때 들어오는 두려움과 근심은요 천지차이. 어떤 사건도 여러분 마찬가지. 어떤 일. 결국은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로 보내진 줄 알라. 이것은 그들은 이것을 드린다. 그 말씀이 결국은 온 세상으로 전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온 세상으로 전파 흩어지는 결과를 어떻게 보면 그들이 넘어지니 그들이 듣지 않으니 온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벌써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여러분 12장 1절이죠.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 아니겠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하나님 구원의 선포는 다 이루어졌어. 그리고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여러분 본문은 개혁성은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모아지고 그리고 모아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본들이 나오고 그 많은 사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성경을 썼고 그렇지만 거기서 정경으로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이 개혁성경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논쟁을 하며 물러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이런 말씀을 통할 때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말씀 듣고 막 싸웠던 거, 다툰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없다 천사가 있다 없다 다투는 것처럼 여러분 이들도 다툰 거예요. 과연 바울이 제가 한 말이 어떤 말이냐 진짜냐 가짜냐 믿어야 되느냐 믿지 않아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믿는 구약성경 모세오경이 정말 이것을 말하고 있느냐 뭐 등등등 하는 이야기를 서로 그들이 나누고 서로 토론한 것. 그리고 어떤 이는 그럴 것 같기도 하다. 아니면 아니다. 많은 말들이 나오겠지. 바로 밑에를 그 자기 새집에 머무면서 보세요. 가이사에 가서도 로마에 가서도 내가 내 말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성령에 감동하시면 사자의 말씀을 따라 바울은 왔고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그 복음의 역사는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삶을 통하여 온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고 또 교회의 시작이고 이제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역은 그 사역은 계속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사도행전은 계속 기록될 것입니다. 각자의 삶을 통해서 기록되어질 것이고 그 말씀은 주님 오신 날까지 연결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아멘. 바울은 자기 사역에 이제 마지막으로 몰아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인만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시대가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복음사역을 합니다. 그 복음사역이 내가 나가서 비록 선포하는 것은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으로 선포하고 언어로 선포하고 때는 생활로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선포하고 들에서 선포하고 여러분들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는 그 선포함에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해야 돼요.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해야 되고 믿음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 관해서는 이래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내년도 걸어가는 길 앞에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연결되어지고 또 그 신앙이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달려왔는지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믿음의 신앙을 달려왔는지 자녀들이 이야기하면 믿음의 신앙을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옳다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이거다 믿음의 사역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왜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기도해야 되는지 왜 물질을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걸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읽어라. 말씀을 읽고 너희들도 기도해라.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죠? 너희들이 이제 리더자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 말씀 읽어야 된다. 말씀을 대로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야지 하나님의 지혜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다. 그리고 책임을 져라. 리더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시간을 네가 잘 관리해라. 너 등등등이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이런 바울이 이렇게 왔다고 해서 제수를 끌려왔고 또 어떤 모습 같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 삶을 엉망으로 지냈겠습니까? 아마 그는 1분 1초라도 복음 전하는데 열정적이었을 겁니다. 빈틈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마찬가지 저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또 그런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한날의 복음의 길을 기록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